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일본이 뭔가 불안합니다. 원래 이제 경제가 안 좋았는데 아베 수상 저격 사태를 보면은 일본 사회 시스템이 뭔가 허술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코로나 제로 봉쇄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차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의 압력, 내부적으로는 올가을 3열림을 위해서 약간 바람지 뭐 하지 못한 정책을 계속 펴는 베이징의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왜 망했는가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유형을 제가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갑자기 국가가 망하는 거는 모노컬처용 산업구조를 가졌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 거기다 이제 이를 일반적으로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는 꼭 이렇게 뭐 포퓰리즘이 같이 따라갑니다. 세 번째가 재정 파탄. 네 번째가 고령화 터널에 들어갑니다. 인구 구조 면에서. 마지막이 안보 불안입니다. 모노컬처형 산업 구조는 어느 나라 국가 경제가 한개 내지 두 개의 특정 생산품이나 작물, 농산물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겁니다. 모노컬처형 산업 구조의 전형적인 예가 브라질의 고무하고 커피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때 고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아마존에서 많은 고무가 생산됐습니다. 이 아마존 깊숙이 있는 도시인 마나우스는 고무의 집산지인데 많은 돈이 막 그걸로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저 사진에 보듯이 그 아마존 밀림 속에 저런 멋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세계적인 명장 카루소를 불러서 공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말레이시아에서 고무 재배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브라질의 고무의 독점적 공급이 깨지고, 그다음에 또 브라질이 커피 생산에 몰빵을 했습니다. 한때 브라질 커피 세계 최고였는데, 뭐 베트남, 뭐 이티오피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커피를 생산하니까 또이 브라질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 아주 필리핀 굉장히 번영했죠. 저두 개의 사진을 보십시오. 1960년대 서울 거리의 모습과 마닐라 거리의 모습입니다. 서울은 그냥 한산합니다. 니아가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마닐라는 외제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뭐 서양식 빌딩이 있고 저 뒤에 펩시 콜라 간판도 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필리핀이 257불인데 우리나라는 80불입니다. 뭐한 3분의 1 정도인데 지금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필리핀이 망했냐면 결국 모노컬처용 산업구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필리핀은 특권을 가진 로얄 패밀리. 제가 여기서 말한 로얄 패밀리는 아주 부정적인 뜻의 로얄 패밀리가 국부의 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필리핀의 좋은 농지를 다 장악하고 있죠. 대주주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쌀 농사나 그걸 먹을 걸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대규모 플란테이션, 바나나나 파인애플 재배합니다. 근데 이 좋은 필리핀에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쌀을 이모작, 삼모작 하는데 이렇게 모든 농토를 바나나나 파인애플 생산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이게 몰빵했기 때문에 필리핀이 쌀 수입입니다. 이게 나라 경제구조가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경제사회 시스템이 필리핀의 산업화를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과 경제력 가지고 토지를 독점한 이런 로얄 패밀리들 입장에서는 산업화를 한다면 옆에 공장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플란테이션 농장이 옆에 공장이 세워지면 여태까지 농업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임금이 오르고 또 농업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산업화가 지연되고 이제 필리핀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나라가 뭐 거의 망, 쫄딱 망하는 수준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가 망하는 유형은 반기업 친노조입니다. 뭐 전형적인 애가 영국병이죠. 1970년대. 근데 이렇게 이 영국병이든지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쓰는 나라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이 노조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큰 착각을 합니다. 노조의 처우를 개선하시고 친노조 정책을 써도 기업은 계속 번창하고 국가 경제를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경제 시대는 전혀 틀리죠. 옛날에는 모든 기업은 텃세 기업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뿌리받고 그 나라에서 생산했지만 요즘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철새 기업입니다. 그 나라의 경영 환경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나빠지면 해외로는 나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는 제가 가봤는데 19세기 말에는 미국의 버금가는 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당시 국력의 척도는 철도길이었는데 미국과 비슷한 길이의 철도를 가졌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후앙 페론이 어떤 포퓰리즘, 친노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완전히 아르헨티나는 제가 보기에 아주 그냥 완전 쪼그닥 해갖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정 파탄형 국가 파산입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갔는데 그때 거기 사시는 교민께서 저를 안내해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공꼬고요. 그 다음에 연금제도도 이렇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다가 뭐 은퇴하고 가서 농사를 지면 공무원 연금도 받고 농업계통에서 오는 연금도 받기 때문에 올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소득이 많다고 그 현지 교민이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야 그러면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 건 좋은데 모든 게 공권 좋은데 국가 재정은 어떡하나 제가 굉장히 속으로 궁금했는데 역시 바로 제가 귀국한 다음에 뻥 국가 재정이 부도가 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베네수엘라를 가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재밌는 게 너무 석유 수입이 흘러넘쳐가지고 일반 세금식 국가 시스템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석유 수입으로 모든 국가 재정을 운영합니다. 유가라는 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심한 경우는 두 배까지 뛰고 두 배까지 이제 주저앉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두 배가 뛰면 두 배가 늘어났다가 이럴 때 많은 풍부한 국가 재정을 기준으로 뭐 사회 인프라나 복지후생제도 매일했다가 유가가 푹 떨어지면은 국가 재정이 2분의 1로 확 반토막을 하면은 뭐 국가가 흔들고 결국은 베네수엘라도 거의 재정 파탄형 국가 파산이죠. 네 번째가 초고령화 터널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는 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고령화 사회죠. 어떤 사회가 늙어가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면 1단계 고령화 사회, 14%면 2단계 고령사회, 이미 늙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서 20%면 초고령사회, 엄청나게 노인인구가 많은 사회가 되는데 요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을 쭉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연금, 의료비, 복지 세 가지를 3대 사회보장 비용이라는데 이 일본 정부 예산에서 이 3대 사회보장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불과 15년 사이에 두 배로 팍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고령화 터널에 있을 때 결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중국한테 내주고 일본 경제가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안보 불안이죠. 뭐 안보 불안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 알고 중동에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이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동의 파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였는데 뭐 이게 중동 사태에 휘말려고 지금은 진짜 못 사는 나라가 됐고 역사적으로 선진화의 물결은 다섯 번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 두 번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뒤를 따랐고 두 번째 물결이, 세 번째가 이제 유럽에서 뭐 스웨덴 같은 나라,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따랐습니다. 요 세 번째 물결의 나라는 모두 서방 세계하고 딱 하나 일본이었는데 선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중남미 3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거의 선진화 문턱까지 가는데 꼬락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세기 후반에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굉장히 선진화의 물결을 탔는데 홍콩, 대만은 이미 뭐 중국 경제 속에 흡수돼 버렸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입니다. 우리는 많이 언론에서 뭐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비교하고 뭐 싱가포르의 앞날이 밝다, 싱가포르가 우리를 앞섰다. 근데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네이션 스테이트고 정식 국가고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영 중에서 진짜 선주국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잘 달려가는 나라는 뭐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데 제일 크게 제가 낙관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환상적인 산업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산업하면 두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구산업,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전통산업이고 두 번째 신산업이죠. IT 산업 이런 건데 여러분 전 세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구산업, 신산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영국 구산업 다 없어졌죠. 이태리 구산업 다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온 세계가 난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세계 공급망 재편한다고 난리인데 이런 이 세계 경제 흐름에서 핵심 산업인 반도체, IT, 5G 정보통신,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하고 있죠. 세 번째가 창조적인 인적 자원입니다.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는 뭐 전 세계가 난리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차이나는 그렇게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우수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BTS 같은 C컬처, 차이나 컬처가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차이나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BTS나 K컬처가 하려면 창조적인 이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뭐 BTS가 큰 과정 보시면 정상적인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않고 창조적인 두뇌를 갖고 아주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인간은 어느 사회에서 나오느냐? 획일적인 사회에서는 안 나옵니다. 다양성 있는 사회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가서 한 가지 포스코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에 노벨상을 받는 꿈나무를 교육적으로 양성해야 될 거냐 아니냐고 어떤 교육 기관을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좀 학생들을 모으면서 노벨상 위원회 관련되는 전문가 몇 분을 모셨나 봅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 노벨상 후보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뭐 외국에서 손님 오시니까 차렷 타고 이렇게 쫙 정중하게 이렇게 오와요를 맞춰서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 노벨상 관련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보더니 질문이 뭐냐면요. 학생이 몇 명인가요? 그러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의 학생이 1년에 유리창 몇 개 깨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예상밖의 질문이고 붕 쪄 있었더니 애들이 이렇게 차렷게 오냐고 똑바로 뭐 학교 학칙 지키고 그래갖고 안 되고 애들이 다양하게 놀다 뭐 유리창도 깨고 그렇게 자라나야지 노벨상 꿈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되죠. 우리나라 사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다양하죠. 어느 면에서는 너무 다양하죠. 그렇지만 싱가포르나 차이나 그런 다양성이 일본도 다양성 측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제가 고울에 갔을 때 이제 재미있는 사진인데 두 가지를 제가 깊게 느꼈는데 근무 시간인데도 군에서 배고 갖고 구울은 또 캠퍼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개를 마음대로 끌고 오려면 끌고 온답니다. 개 데리고 사무실 들어가도 된답니다. 개가 오줌 싸도 뭐 크게 규제하는 게 없고 딱 느낀 게 모든 거를 자유롭게 만들더라고요. 구글 캠퍼스가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야지 인간이 창조적으로 해보고 세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기준에 할 때 모노컬처형 산업구조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안보 문제도 저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뭐 북핵의 위에 요인이 있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친노조 반기업, 거기다 뭐 퍼주기 정책, 과거 지난 5년간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지켜볼 만합니다. 네 번째,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한 번 승자는 영원한 승자였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세계를 제패하면 크게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거든요. 혁명 시대에는 순간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소니 TV하고 삼성 TV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기업이 뭐 핵심 산업에서 잘하고 있다고 절대로 정부나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방심하면 안 되죠. 아까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프랑스가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1864년 2단계인 고령 사회까지 들어갔는데 무려 100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가 사회에 들어가는데 39년이 걸렸거든요. 일본의 경우도 1단계에서 2단계 가는데 24년, 2단계에서 3단계 초고령화 하는데 12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단계에서 2단계 가는데 18년, 그 다음에 2단계인 고령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8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2060년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늙은 국가가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37%, 가장 늙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노인 부양 비중이 급증해요. 그죠? 빨간색이 노인 부양 급증인데 잘못하면 재정 절벽에 들어가고 재정이 파탄해갖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주위에서 야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 거의 뭐 1인장 TGP가 거의 근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일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일본 따라잡을 수 있어, 뭐 차이나가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세계 1등 될 거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이미 고령화 터널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떤 일본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잘 경제를 추스리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조금 있으면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차이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 터널에 들어가고, 특히 차이나는 뭐 국가 정책을 제가 보기에 베이징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